자, 안녕하세요. 오늘 2021년 6월 7일입니다. 오늘도 수익 보신 분들 축하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제가 이제 최근에는 영상 찍을 때 이렇게 수익 인증을 안 했거든요. 왜냐면은 일단 5명 미만 뭐 한두 종목이 매도가 돼가지고 가지고 있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요. 예, 그래서 뭐 그리고 계좌 직접 관리해 드리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뭐 굳이 그거를 캡처하고 이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 지금 시간 보세요. 10시 넘었어. 11시야, 11시. 11시에 이렇게 영상을 찍고 이게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부도 해야 되는데 예, 시간이 딸리니까 카톡으로 올려주시는 분들 것만 그 제가 취합을 합니다. 그건 다운로드만 하면 되니까. 예, 그래가지고 최근에 수익 인증을 안한 거지 매일매일 수익은 계속 꾸준히 났습니다. 다만 뭐 100명 중에 3명, 5명, 뭐 이렇게 5명 미만으로 수익이 나서 안 올렸던 겁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많이 10명 이상 가지고 있는 종목을 수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올려드려요. 이것도 역시 말 그대로 계좌를 제가 직접 관리해드리는 분들 거는 제가 캡처를 안 했기 때문에 없고요. 카톡으로 자기가 캡처해서 올려주신 분들 것만 있는 겁니다. 자, 먼저 DSK입니다. 이거 저항 라인 부근에서 뚫고 못 올라가기에 매도를 했고요. 서포트세는 꼬리 나는 거 보고 매도했습니다. 자, 그리고 DSK. 오늘 세 종목 매도했어요. 서브투센, WI까지. WI도 좋은 종목이에요. 얘가 이제 꾸준히 올라가는 종목이거든요. 근데 오늘 역시 저항 라인을 뚫지 못했기 때문에 매도하고 나중에 다시 보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매도를 했습니다. 뭐 서브투센이 아마 비중이 제일 컸을 겁니다. 저희 제가 2차 매수까지도 하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이 100만 원이 넘어가죠. 네, 그렇기 때문에 서브투센, WI, 그 DSK 세 종목 중에 따지자면 예, 비중은 소프트센이 제일 높았고요. 어쨌든 오늘도 수익 보신 분들 축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AB 프로바이오 제가 이거 의견을 드릴 겁니다. 제가 100% 아니에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100% 아니니까 최종 판단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뭐 저는 이거를 그렇게 썩 좋아하는 종목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얘가 그 추세를 하나 탔잖아요. 상승 추세고 재료도 모더나라는 재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번 슈팅은 만들 수 있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번 슈팅을 만들면 솔직히 1600원을 뚫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위험한 부분이 있다면은 뭐 반대의 경우죠. 하락이 나올 확률. 근데 하락보다는 전 상승 쪽이 좀더그 높아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일단 안 좋은 게 물량을 여기 위에서 한번 털고 그다음 밑으로 쭉 빠졌잖아요. 그다음 여기서 남은 물량 가지고 장난치는 것 같은데 이게 조막 손실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많이 못 갑니다. 그냥 그러면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매도 자리를 잡는다면 한 1700원 돌파하면 그때부터 이제 매도 자리를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워낙에 대주주 지분율도 없고요. 그리고 기업이 뭐 이번에 흑자 전환된 거 부분이 있긴 한데 이 흑자 전환이 일시적인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업의 존속 불확실성이나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대주주가 지분이 없는데 열심히 하겠어. 하여튼 뭐 그게 제가 생각하기 가장 안 좋은 부분입니다. 아니 뭐 신약 개발하고 신약 물질 뭐 이런 거 개발하고 이런 거 좋아요. 좋은데 원래 유진트라는 이름에서 또 상호를 변경한 것도 마음에 안 들고 대주주가 지분 적은 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여기서 차트 움직임도 계속 여기서 이렇게 뭐좀 거래량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뭐 지지부진하게 끄는 것 자체가 뭐 상승세를 그렇게 이전처럼 뭐 2천원 3천원까지 못 올리고 그 전에 한번 올리다가 쭉뺄 수도 있다. 어디처럼? 여기처럼. 이 앞에도 여기서 올리다가 못 올리고 뺐잖아요. 이번에도 여기서 못 올리고 뺄수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부분이 조금 불안한 거지 일단은 아직까지는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라인 따지면 저는 한 1200원 정도 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200원만 이탈 없으면 되는데 1200원을 이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종목이다. 이게 사실 뭐 신규 종목으로 이거 들어가도 돼요? 단기나 단타는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굳이 좋은 종목 있는데 이 종목을 공략하진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예,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만약 내 돈으로 그냥 제가 본인 매매만 하는 사람이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 관리를 안 해주는 사람이면 제가 시간도 많고, 그리고 돈도 저는 분산 투자 많이 하니까, 뭐 AB 프로바이오 그냥 조금 한번 정도 매수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정말 더 좋은 종목을, 뭐 찾을 수 있는 상태라면 그럼 좋은 종목을 찾아서 거기에 투자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은 차트 분석은 이렇고요. 이거 모더나 관련주로 지금 엮여 있는 상황인데 모더나는 원액을 한국에서 생산하겠다. 뭐 삼성바이오, AB프로바이오, 엔투텍 세 개가 이제 관련주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이제 들썩하고 있는데
뭐 모더나가 지금 생산되고 뭐 이런 것들 얘기나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이자하고 모더나하고 방식 자체가 같기 때문에 한번더 얘는 슈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그래서 그렇게 나쁘게 보지는 않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지분이나 이런 게 조금 걸려가지고 그게 아니었으면 차트는 괜찮아요. 차트는. 근데 예, 근데 이제 이렇게 뭐 하나 캥기는 부분이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뭐 AB 프로 바이오 요거 뉴스 한번 볼까요? 뉴스가 딱히 나온 건 없네요. 예, 만약에 AB 프로가 진짜 미국 상장이 되면 그럼 대박이 나겠죠. 근데 미국 상장이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니고, 예, 그리고 매출액이나 이런 것들 쿠팡같이 뭐몇조 단위인 것들도 이거 빡세게 했는데 얘네 뭐 얼마나 큰 회사라고 얘네가 바로 미국에 상장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약간 찌라시, 개미꼬식일 수도 있어서 저는 약간 걸러듣는 편입니다. 자, 어쨌든 AB 프로바이오는 지금 차트는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예, 하지만 상승이 나오면 매수보다는 매도 자리를 봐야 한다. 그래서 수익률 자체를 일단 저는 목표는 한 1,700원 돌파가 나와서 1,800원대를 한번 찍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근데 이제 혹시나 밀리는 모습이 보이면 얘는 손절을 잡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100%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최종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 여기서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